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갈 차례가 75페이지입니다. 경계 나갈 차례입니다. 자, 나가도 되죠?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자, 농담 안 가고. 자, 경계란 정의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해서 경계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 앞에 용어 정리할 당시에 경계점을 직선으로 연결하게 되면 경계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경계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적법에 다루는 경계가 있고 그 다음에 민법에 다루는 경계가 있는데 지적법에서 다루는 경계라는 것은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취급하는 것이고 실제 땅에는 뭐 담장이나 울타리 등을 경계로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따지는 것은 어디만 나오더라? 지적도 하고 임의도에 나오는 경계를 취급하는 것이고 반대로 민법 공부할 당시에는 뭐 담장도 경계를 인정하게 되고 울타리나 뭐 논두 이런 것들을 경계를 취급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실제 형태가 존재하죠. 민법에서 인정하는 경계가 될 것이고 지적법은 도면상 나오는 경계를 취급함으로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밑에 지적법하고 민법 나와 있는데 지적법의 경우는 끝에 보니까 즉 도면상 경계를 가리킨다. 찾으셨나요? 예, 거기 도면에 나온 경계를 외우는 것이고 반대로 민법이 배우는 것은 지상에 설치된 경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 토지 위에 설치된 담장이나 전답에 구획된 뚝, 구거나 울타리 등을 경계를 취급하는데 나중에 민법 공부하시게 되면 담장이나 울타리 뚝 이런 것들은 민법 시간에 배우시기를 상린관계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시고 저희한테 배우는 건 이걸 배우시게 됩니다. 도면상 경계 어떻게 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하나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경계 지상 경계 위치 표시에서 따라 나온 것이 지상 경계점 등록부 별표 놓으시는데요. 2011년부터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하도록 법에서 개정을 합니다. 요거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정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적 소관청은 토지 이동에 따라 지상 경계를 새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해서 2011년부터 작성 시작했는데 등록 사항이 그 박스 안에 5개가 들어가 있죠. 찾으셨어요? 네, 5개에다 2개가 더 추가가 되어서 개정이 됐습니다. 쓸 준비하고 계신데 첫 번째 기역본의 토지의 소재와 지번 기재하게 되고 니모는 경계점 좌표 등록할 것이며 경계점 위치의 설명도 하고 경계점에 대한 사진 파일 등록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가 밑에 비읍어까지 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읍 나왔죠? 비읍번 쓰신 다음에 써놓으실 것이 공부사항 지목과 공부사항 지목과 그 다음에 실제 토지 이용 지목 적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시옷번 쓴 다음에 써놓을 내용이 경계점의 종류 및 경계점의 위치에서 이두 가지가 작년 5월 달에 추가가 됐는데 법에 아직 책에 안 들어와 있으니까 저기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총 7가지가 대상이에요. 잘안 보이세요? 그 기역, 니은, 디귿. 아, 그거 붙여놨네. 소재와 지번을 붙여놔서 그러네요. 그럼 이제 미음하고 비읍 써놓으시면 될 겁니다. 원래 소재와 지번이 따로 있었는데 여기 써놓을게요. 다른 책들은 전부 다 기역, 소재, 니은, 지번 써놨는데 붙여놓다 보니까 미음하고 여기를 비읍 써놓으면 되겠죠. 두 개가 추가된 거니까 두 개가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개정이 된 것들은 시험에 반영들을 하는데 작년에 반영 안 했으니까 봐놓고 넘어가시되 이건 좀 이따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 다음 밑에 보시게 되면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경계 기능은 안 보셔도 되고 오른쪽이 원칙입니다. 경계를 정할 당시에는 5개 원칙을 통해 경계를 정하게 되는데 오른쪽 페이지 보시니까 경계 국정주의 나와 있죠. 이 경계는 누구만이 정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경계는 국가만이 정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경계 정해라라고 권한을 주게 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국가가 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경계 직선주의란 얘기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경계는 이쪽에서 경계점을 직선 연결하다 보니까 직선주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고 거기 나온 대로 실제 형태대로 등록하는 것은 아니므로 실용주의를 채택한 것은 아닙니다.
실용주의냐 직선이냐 이 차이점은 만약에 논하고 논하고 사이에 논두기 경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에 이 논두기 실제 형태는 어때요? 실제 형태는 직선 곡선. 실제 형태는 꼬불꼬불하죠. 곡선이지만 도면에 등록할 당시에는 이렇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논두기의 경계점을 찍게 됩니다. 꺾이는 점을 찍게 되면 여기 하나 찍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찍고 나가는 거예요. 꺾이는 점을. 여기 꺾이는 점을 뭐라고 부르더라? 경계점. 찍은 다음에 얘를 직선으로 연결해서 나오는 것이 여기 경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경계는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직선 얘를 배우는 것이 경계라는 것이에요. 그럼 실제 형태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은 어떻게 하실 것? 직선으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 됩니다. 네, 세 번째 경우 경계 불가분의 원칙은 경계는 양필지를 나누지 경계까지 나눌 수는 없다는데 표현상으로 유일무이라는 씁니다. 하나만 존재할 뿐 둘이 될 수는 없다 보니까 경계를 나누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네 번째 축척 종대 원칙은 하나의 경계가 축척에 달한 도면에 각각 나와 있을 때에는 어떤 걸 따라갈 것이냐 문제인데 축척은 클수록 정밀도가 높다 보니까 큰 거를 따라간다가 축척 종대 원칙이 됩니다. 마지막이 경계 부동성의 원칙은 국가가 설정한 경계, 국가가 이동시키기 전까지는 임의로 이동할 수 없는 원칙을 부동성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부분은 제목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고요. 밑에 이제 77페이지 보시게 되면 경계 따지는 기준이 5개가 나오는데 여기는 외우셔야 됩니다. 실제 토지상에 구조물이 있을 경우에 경계점 방법이 5개가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작년에 출제했고 잘 내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연접하는 토지와 토지 사이에 높낮이가 없는 경우죠. 그럼 높낮이를 두 글자로 줄여서 고저가 없는 경우는 구조물의 중앙이 경계가 됩니다. 줄여서 고저 무중 이렇게 하시는데 책에 나온 그림대로 옆에 있는 논하고 이쪽 논하고 논뚝이 있더라요. 논뚝이 있을 경우에 이 논뚝의 경계가 어디냐 따져보게 되면 양쪽 다 높낮이가 없죠. 이제 논뚝의 가운데를 경계로 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가 됩니다. 고조가 없으면 구조물의 중앙이 되고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은 면접하는 토지 간에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높낮이를 고조라고 부르고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를 경계로 가는 것이 방법이에요. 책에 나온 그림대로 우리나라 지형은 윗집이랑 아랫집이랑 높낮이가 있을 경우에 양 대지의 경계가 어디냐 따져보게 되면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 하단부, 하단부죠. 경계는 여기를 통해서 양필지를 나누는 것이 경계가 됩니다. 이 비탈면허금 누구 땅이 될까? 비탈면허의 경우는 고지 땅, 저지 땅. 고지 땅이 되겠죠. 이건 윗집 땅이에요. 그래서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하단부로 경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이고 그다음 세 번째 나와 있는 건 도로나 국어 등 절토된 부분이 있더라. 산을 깎은 데가 있는 경우를 절토지라고 부르는데 절토지가 있는 경우는 상단부를 경계로 따지는 것이 기준입니다. 조그만 야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야산에 대해서 돌을 뚫으려고 도로 개통계획 세운 경우에 돌을 뚫겠다. 그럼 산을 필요 깎아야겠죠. 산을 깎은 경우에 산을 깎은 지역을 절토지라고 부릅니다. 어디까지로 도로를 볼 것이냐 문제인데 깎은 지역은 상단부 하단부 상단부니까 여기까지를 지목이 도로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비교하셔야 돼요. 높낮이가 있는 경우는 경계가 어디고 하단부고 산을 깎은 지역은 상단부를 통해 경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네 번째 경우는 토지가 해면이나 수면에 인접한 경우 해수면에 인접한 경우는 물이 꽉 차있는 만조일 통해 경계를 따지는 것이 기준인데 만조일이라는 얘기는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에 갯벌이 있다가 바닷물이 차버리게 되면 바다에 잠겨버리고 물이 쭉 빠져버리면 갯벌이 나오죠. 이 갯벌이 토지이냐 아니냐 따지는 기준입니다. 갯벌은 토지가 아닙니다. 물이 꽉 차버리면 바다에 잠겨버리다 보니까 물 꽉 찬 때 보고 따지는 것이 기준인데 예전에 기출문제가 한번 나오기를 해면에 인접한 토지의 경우는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토지의 경계를 정한다라고서 출제한 적이 있게 됩니다. 평균 해수면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보고 따진대요? 만조입니다. 평균 해수면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 해수면 언제 사용할까?
우리가 평균 SM을 사용하는 시기는 왜산 높이 따질 때 해발 그러지 않나요? 그 해발 따지는 기준이 평균 해수면이에요. 그럼 이제 백두산이 해발 2700, 그다음 나오는 말 44m. 응? 처음 들어봐요? 한라산 높이는 해발 1950m. 혹시 우리나라 사람 아니세요? 자, 설악산은 1708m. 대충봉이 이렇게 정해져 있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작년 10월 26일 날 시험인데, 23일 날 태어나서 한번 가보자. 한라산을 한번 올라갔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한라산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일 짧은 길이 2시간 반 코스가 있고, 그거 뭐 키로수가 4km가나 정도 올라가는 그 코스가 있고, 모르고 제가 간 코스가 9.6km예요. 올라가는 데만. 내려가는 데도 9.6km 합치면 20km죠. 아주 6시에 등반을 해서 내려오니까 밤 6시더라고요. 12시간을 꼬박 걸었는데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한 말, 죽어도 이제 한라산 간다 그랬어요. 난내 몸도 짐인데 같이 가는 사람들이 등치 크다고 막걸리를 막 실어 놔가지고서, 아, 이 짊어지고 가는데 죽겠더라고. 내 몸도 짐인데 그래가지고서 가다가 안 되겠어. 가다가 중간에 쉬어서 한병 까고 또한병 까고 계속 이제 없애고 가니까 나중에 가서 나 막걸리도 어디 갔냐 그래서 뒤에서 천천히 올라갔으니까 막걸리도 어디 갔어 그래서 오다 다 먹었는데 하니까 나중에 욕식살나게 먹었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1000m 넘어간가 동시에 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안을 삼는데, 100m 올라갈 때마다 해발 1100m, 또 100m 올라가는 해발 1200m에서 돌이 계속 있다 보니까, 야, 100m만 넘어가면 1500이다. 그래서 신내 가니까 또 욕심이 생기죠. 조금만 더 가자. 1700이다. 조금만 더 가자. 1800이다. 다 왔다. 1900. 보인다. 정상. 그리고 올라가서 내려왔는데, 백록담이라고 해서 가보니까, 이런 기대가 너무 크면 실망이 크듯이, 물이라고 요만큼 거 있더라고. 물이 딱 요만큼 거 있어가지고서, 내려다보니까 꼭, 비 오고 나면 왜 물고기듯이 거 있더라고. 그래서, 야, 이거 백록담이야. 그러고 왔는데, 한라산 지형이 현무암이 많다 보니까 비가 다 빠져나간다 그러더라고. 물이 잠겨있지 않아서. 근데 어쨌든 간에 물 조금 보긴 봤는데, 내려올 때가 더 죽겠더라고요. 갈 때는 그냥 올라가겠는데, 내려갈 때는 전날 비가 와가지고 돌이 미끄러우니까 계속 미끄러지는데, 올라갈 때는 4시간 반, 5시간 정도 걸렸고, 오히려 내려올 때가 5시간만 더 걸렸어요. 미끄러워서 좀 조심 좀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 갔다 와서 한 말, 내가 죽을 때까지 다시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근데 한 번은 가봐야겠죠? 아닌가? 저희 아들놈이 갔다 왔는데, 그 녀석은 한라산까지 2시간 만 만에 돌파했다 그러더라고. 제간 길로, 길은 길지만, 이제 약간 평탄해요.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 녀석은 나 젊은 놈인지 그래도 2시간만 올라갔다 그러는데, 아유, 난 죽겠더라고요. 어쨌든 갔다 오신 분 갈만은 하죠. 힘은 들죠. 또 가시겠어요? 또 가실 거예요? 예? 세번 다녀오셨어요? 네 번째 가실 거예요? 가지 마세요. 자, 어쨌든 해발 따질 때가 평균 해수면이지 만조위가 아니니까 요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다섯 번째 경우는 공유수면 매립지 중 제방을 토지에 편입하게 되면 제방의 바깥쪽 어깨 부분을 경계로 따지는 것이 내용인데, 요거는 그림 보시게 되면 파도가 치는 바닷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제방을 쌓습니다. 매립을 위해서. 제방을 쌓은 경우 어디까지 토지로 볼 것이냐 이 문제인데, 제방이 어디라고요? 바깥쪽 어깨 부분이죠. 요 제방을 이렇게 그려놓게 되면 사람 같나요? 머리가 있고 어깨 이렇게 팔 있고. 입력됐을까? 자, 입력됐죠? 이렇게 해서 바깥쪽 어깨라는 얘기는 여기까지를 경계를 따져서 등록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바깥쪽 어깨가 어디까지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만 한 분이 하시는 말, 교수님, 왜요? 그러니까 책에 나온 게 그림이 잘못됐대요. 그래서 책에 나온 그림이 잘못된 게 아니라, 제가 그린 바닷가 실판에 그린 것은 서해안이고, 책에 나온 바닷가는 동해안이니까 어느 쪽이 바닷가인지 바깥쪽인지 가만 좀 하십시오. 그러니까, 아, 맞네요. 그러고서 넘어갔는데, 어느 쪽이 바깥쪽인지 갔어요? 여기서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요 다섯 가지 나중에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넘어갈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아직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4번.
79페이지에 분할에 따른 지상관계는 지상 건축물을 권리계 결정에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물의 권리계 측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권리계 분할할 수 있다. 정확한 말입니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건물이 있을 때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입니다. 왜 그러느냐? 자, 나중에 공법 배우시게 되면 공법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내 땅이 10번 땅 대가 있더라. 건물을 짓고 싶을 경우에는 내 땅이 여기 달아 할지라도 다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경계로부터 일정 거리를 물러나야 돼요. 경계로부터 50cm를 물러나야 됩니다. 안으로. 50cm 물러나게 되면 안에 요 선이 만들어지겠죠? 요 물러난 선이 여기 몇 cm라고요? 50cm가 물러나게 되면 요 안에 노랗게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선이 바로 건축이 가능한 선, 건축선이라고 불러요. 건물은 이 안에 져야 되고 이 안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건물을 지은 경우에 내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면 여기 건물일 경우에 여기 나중에 여기도 앞마당이 되겠죠. 앞마당 집을 짓게 되면 뭐 정원도 있고 만들어 놓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물 쳤습니다. 건물이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죠. 옆에 땅 주인도 건물을 짓게 되면 얼마큼 떼야 돼요? 50cm를 떼어서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건물과 건물의 외벽 간의 간격이 약 1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계로부터 양쪽도 얼마씩 물러났으니까, 50이 물러났으니까. 이해 갔나요? 그 건물을 이렇게 진 상태에서 나중에 토지를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할 수가 있느냐요. 10번 땅을 10번 10의 1로 분할할 수 있느냐. 이렇게 분할할 수는 없다요. 건물을 있는 땅을 분할할 때는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인데 예외 규정이 네 가지가 있다 보니까 시험에서 20회 시험, 22회 시험, 24회 시험 세번 했습니다. 여기서 그럼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는 없어요. 나중에 다녀보시면 건물 간격이 약 1m가 떨어지는데 요 공간이 뭐 하는 공간? 남자분들 술 먹고 지나가시다 급할 때 살짝 갖다 나오는 데 아닌가요? 남만 갖다 나오나? 자. 또 젊은 친구들 학생 같은 경우들 여기다가 담배 핀다 여기죠. 또 나만 담배 폈나 보다. 어쨌든 간에 여기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다 철조망 쳐놓고 가위 그려놨죠 여기다. 옛날에 가위 안 그려놨나 이렇게 소변 금지 써놓고. 아예 모르면 넘어가고자. 어쨌든 간에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 규정이 네 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가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하기 위해서 분할할 경우에 건물 물리계 분할할 수가 있고, 두 번째가 공공사업 등으로 인하여 지목 8개가 만들어지는데 아직 외우진 마시고요. 도로가 있고 제방이 있고 하천이 있고 구고가 있고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등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할 때도 공공사업이 우선이니까 건물 물리계 분할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맨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이 도시관리계획서 나와 있죠. 정확한 말은 도시군관리계획서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서에 의해서 분할하는 경우에도 건물을 물리계 분할할 수가 있으며 법원 확정 판결 받은 경우도 건물을 물리계 분할할 수가 있으므로 네 가지는 나중에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가 있고? 사업지구 경계결정. 두 번째가 공공사업. 세 번째가 도시군관리계획서. 마지막이 확정 판결에서 네 가지는 건물을 권리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에서 시험에 20회 나왔고 22회 나왔고 24회 나왔으니까 나오는 애가 언제예요, 지금? 짝수죠? 아닌가? 그럼 올해 낼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봐놓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26회 강의할 당시에, 24회 강의할 당시에 얘가 20회 나왔고 22회 나왔으니까 24회 올해 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씩 웃더라고. 떨커덕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웃고 넘어갔는데 올해 26회죠. 나온다고 알려드려서 틀리면 맞출 게 없습니다. 봐놓고 넘어가시고 여기까지가 경계가 끝났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이 지번 배웠죠? 지목 배웠죠? 면적 배운 거 기억나세요? 오늘 경계 배웠네요. 그럼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네 가지에서 다섯 문제가 나옵니다. 양은 굉장히 적지만 요것만 딱 공부 끝나게 되면 지적과목 공부가 반이 끝난 거예요. 그 뒷부분은 아직 안 배웠지만 냅다 그냥 4번 다 찍어도 두 개는 걸리니까 반 끝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잡아놓으시면 지적과 반복고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지적과 공부하는 양이 협소해요. 좁다 보니까 조금만 노력만 하시면
12문제 다 맞출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위주로 나중에 3월달 수업 나갈 때잘 정리하실 부분이고 넘어갑니다. 넘어가게 되면 기출 문제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 부분은 출제 많이 하니까 페이지 98페이지에 지적 공부란 파트가 나오는데 지적 공부란 장부는 이제 이 파트는 뭐가 나오느냐? 지금까지 배웠던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등록을 어디에 할 것이냐? 그 거길 물어봅니다. 근데 지적 공부는 밑에 보니까 종류가 앞서 배울 당시에 총 8개 있다고 배웠는데 대장이 몇 가지가 있고 4개 있다고 배웠죠. 대장의 종류는 토지 대장이 있고 임야 대장이 있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 대지권 등록부에서 4개를 대장이라고 부르고 대장의 내용을 그림으로 푸는 것을 도면이라고 부르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가 있고 임야도가 있더라.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이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전산까지 해서 8개가 정해지는데 이 장부에 나오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게 여기예요. 여기는 약 2개 내지 3개 출제하는데 그 정형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적공부 8개 중에서 대장이 몇 개인가요? 4개죠. 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은 일단 지적법상 장부다 보니까 토지의 내역은 나올 것이고 토지의 내역 이외에도 소유권이 기재가 될 경우에 대장 그럽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 되면 소유권은 어디만 나오더라? 소유권은 대장에만 나옵니다. 어디만 나온다고요? 대장에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럼 지적도와 임야도 도면에 소유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소유권 나오지 않으니까 소유권은 대장에만 나옵니다. 반드시 암기해놓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등록사항을 찾아갈 텐데 먼저 나온 것이 오른쪽 페이지에 토지대장, 임야대장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성할 때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토지라는 것은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토지대장 나오게 돼 있고 임야대장 나오는 토지라는 것은 거꾸로 하면 되겠죠.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가져야 되고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등록상 보니까 첫 번째 토지의 소재가 나와 있는데 여기 보기 전에 미리 볼게요. 102페이지 가보세요. 102페이지 가니까 102페이지 토지대장 양식부터 본 다음에 풀겠습니다. 102페이지 토지대장 양식이 나와 있는데 그 칸칸이 써있는 거 보니까 맨 꼭대기 고유번호 칸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 토지의 소재 칸이 있고 지번 칸이 있고 우측에 도면번호 칸이 있고 장번호 칸이 있고 축척 칸이 있고 비구 칸이 있으며 내려와서 지목란이 있고 제곱미터 써있죠. 거기 면적란 아니에요. 면적란. 면적란이 있고 제곱미터가 면적입니다. 면적을 빼먹은 거예요. 면적이 들어가야 되고 사유란이 있고 소유자에서 변동일자, 변동원인, 주소, 성명 나와 있고요. 쭉 내려오니까 토지 등급, 기준 수확량 등급 써 있고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일까지 써 있는 것이 이게 토지대장의 구성인데 요거를 칸칸에 나온 내용들을 다 빼놓은 것이 바로 99페이지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어디에 뭐가 있는가만 보신 다음에 보시는 게 오히려 이해가 빠를 겁니다. 제일 처음 나온 게 토지의 소재가 나와 있죠. 아까 토지대장 볼 당시에 소재 칸이 있었던가요? 네, 거기다 적게 되는데 소재는 행정구역상 동리까지 기재하게 됩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까지를 소재라고 부르고 넘어가게 되면 두 번째가 지번. 지번 기재는 우리가 앞서 배울 때 지번은 토지대장은 숫자로만 기재하더라. 단 임야대장은 지번 앞에 산자가 붙더라. 기억나세요? 네, 그렇게 기재하게 되고 세 번째 지목은 코드번호와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목은 우리 앞서 배울 때 대장에 기재하는 지목은 정식 명칭이고 도면에는 한 글자만 딴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목이 과소원일 경우는 어떻게 기재하느냐. 지목의 순서가 첫 번째가 뭐였었어요? 지목 순서 처음 나온 거. 전. 두 번째가 답. 세 번째가 과수원. 오유. 네 번째. 애꼬나죠. 자, 순서가 지목이 전이 있고 답이 있고 과수원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장용지가 있고 등등등 맨 마지막이 뭐다? 잡종지가 있습니다. 들어본 경우는 아세요? 이래 총 몇 가지가 있더라? 스물
8개가 있는데 처음 나온 주먹이 전이죠. 전은 번호가 01, 답이 02, 얘가 03, 얘가 28까지 번호를 부여합니다. 그 지목이 과수원일 경우는 20, 이렇게 03 과수원 적게 돼 있어요. 정리 방법이 03이 여기에 코드번호입니다. 코드번호 다른 게 아니라 지목 순번이에요. 코드번호고 얘가 정식 명칭이 되는 것이 그 뜻인데 그 지목이 잡종제일 경우 뭐라고 적을까? 28 잡종제로 적게 되는 겁니다. 번호를 부여하는 이유는 나중에 전산 입력할 당시에는 잡종제일 경우는 잡종제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28만 쓰게 돼 있어요. 그럼 28이 바로 지목 순번이니까 따져가시면 잡종제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코드 번호하고 정식 명칭을 적는 것이 기재 방법이 되고요. 면적이 제곱미터로 정도 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소유자가 나옵니다. 소유자가 난 사항은 이쪽이 실판에서 대장에는 소유권이 나온다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소유자가 누군가 확인을 위해서 소유자의 성명이 나오게 되고 소유자의 주소가 나오게 되고 소유자의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소유권에 관한 내역은 이 대장 내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것이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나와 있죠. 소유자 나왔다는 얘기는 이자가 언제 바뀌었나도 알아야 되니까 소유자가 바뀐 날짜 변경된 나라고 원인이 따라 붙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매매계약을 통해 이 땅을 샀을 경우에 원인은 매매가 될 것이고 날짜는 등기한 날짜를 적어주면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소유권에 관한 내역이에요. 이 소유권에 관한 내역이 두 가지는 대장 네개다 나오니까 이따가 등록상 이해할 때 묶어놓으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관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토지의 고유번호란 말이 나오는데 고유번호는 밑에 양식으로 설명드릴게요. 고유번호는 전산 입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땅들을 다 19자리 번호로 환산한 것이 고유번호인데 고유번호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안 나오는지 거기까지 세분하시면 됩니다. 고유번호는 총몇 자리냐?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의 사례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지번이 123에 45일 경우에 이 땅을 19자리 번호로 바꿔라요. 바꾸게 되면 일단 대전시 서구 둔산동까지가 이 토지의 소재죠. 행정구역을 의미합니다. 행정구역은 자리상으로 10자리 주게 돼 있고 지번이 123에 45 여기까지 지번일 텐데 지번의 경우 8자리 부여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일단 세분하게 되면 대전시는 행정구역상 시도예요. 시도 몇 글자? 시도 두 글자니까 대전시 번호가 42라고 가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행정구역이 시도 밑에가 시군구죠. 시군구 몇 글자? 세 글자니까 서구 번호가 1, 2, 3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 행정구역이 시군구 밑에 읍면동 몇 글자예요? 세 글자니까 둔산동이 4, 5, 6이라고 가정을 하고 대전시에 리 있어요? 있으면 리 번호 적어주면 되고 없으면 빵빵입니다. 글자도 채워넣으시면 돼요. 시도 몇 글자? 두 글자 두 자리. 시군구 세 글자 세 자리. 읍면동 세 글자 세 자리. 리 그럼 하나 부족하죠? 리는 길게 끌어서 리 그럼 털어버리면 끝나니까 이건 따로 외울 게 아니고 별거 아니죠. 지번이 몇 번이래요? 123에 45니까 지번 기재할 때는 0123에 0045에서 본번이 4자리, 9번이 4자리, 합이 8자리가 지번이 됩니다. 근데 고유번호 총몇 자리라고 떠들었어요? 19자리죠? 그럼 10자리에다가 8개니까 하나 비네요. 하나 비는 게 그게 중요한 건데 자리상으로 11번째 숫자, 여기 들어오는 숫자 중요한 겁니다. 지번 앞에 11번째 오는 숫자가 1에 들어갈 수가 있고 2가 들어갈 수가 있고 3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암호인데 여기 1이 들어가 있게 되면 이 토지는 토지 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고 2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임야 대장에 등록한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가 됩니다. 여기 3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토지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 토지라고 알려주는 암호예요. 이제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요거를 보셔야 돼요. 일자가 있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더라? 토지 대장 등록한 토지이다.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임야 대장, 3은 경계점 좌표
등록번호 알려준 암호입니다. 근데 장부가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또 세트가 만들어져요. 세트라는 것은 토지대장에 있는 토지의 경우는 항상 같이 만드는 것이 지적도를 작성하게 되고 임야대장은 임야도를 같이 만듭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의 경우는 같이 만드는 것이 토지 대장하고 지적도를 같이 만들어서 장부 세트가 세 덩어리가 세트가 만들어지니까 여기까지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의 기출 문제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 지역에 있는 토지가 가진 장부를 옳은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장부는 이 세 개가 다 나와야지 맞는 말이에요. 세트가 됩니다. 그 토지 대장은 뭐랑 같이 위치하고 지적도 임야 대장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토지 대장이랑 지적도 같이 위치하는 것이 장부의 세트가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니까 밑에 행정구역은 몇 자리가 되고 10자리죠. 그 다음에 대장 번호가 한 자리고 지번이 8자리인데 1자가 나오게 되면 뭘 의미하더라? 토지 대장. 2자가 나오게 되면 임야 대장. 3자가 나오게 되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인데 장부의 세트가 토지 대장과 지적도가 세트고 임야 대장 임야도가 세트가 되며 경계점 좌표 등록부하고 토지 대장이랑 지적도가 세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장부의 구성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감 잡았어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서 고유번호의 설명 중 니은번. 이 고유번호가 어디에 나오고 어디에 안 나오느냐인데 고유번호는 대부분 장부에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나오지 않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고유번호 나오지 않는 것은 도면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어디에 안 나온다고요? 도면 지적도 임야도에는 고유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책에 있으니 줄만 치세요. 그표 있죠? 고유번호 표. 바로 위치를 보니까 니은번에 고유번호 표, 그 바로 위에 니은번, 정 가운데 찾았어요. 고유번호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만 도면에는 고유번호를 등록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요? 도면에 안 나옵니다. 근데 쭉 내려와서 이제 8번이 지적도와 임야도 번호를 적어주게 되며 근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이 아홉 번째가 필지별 토지대장, 임야대장, 장번호가 따라붙는데 장번호가 바로 페이지예요. 대장이 한 장일 경우는 장번호 1 써주면 되겠지만 대장이 두 장일 경우는 앞장에는 2-1, 뒷장은 2-2에서 각 장마다 페이지를 적는 것을 장번호라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축척이 따라붙게 됩니다. 축척은 아까 102페이지 가니까 토지대장 장자 옆에 보니까 장자 옆에 토지대장 맨 꼭대기 제목에 장자 옆에 보니까 도면 번호 있죠? 그 밑에 보니까 축척 있나요? 네, 그 지적도 번호가 몇 번인가 적어줄 것이고 이 축척까지 확인시킬 수 있도록 등록해 주는 것이 등록 사유입니다. 근데 축척 확인했고요. 돌아와서 토지 이동 사유란 말이 나오는데 토지 이동 사유라는 것은 이 토지가 언제 어떻게 변해왔는가 신규 등록을 했을 경우에 언제 했는지 분할합병 등이 언제 발생했는가 확인하기 위한 것이 사유란입니다. 102페이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102페이지 가니까 첫 번째 나온 것이 지목이 전 나와 있죠. 최초 면적이 얼마예요? 300이네요. 2013년 3월 1일 날 신규 등록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지목이 전 그대로 내려오는데 면적이 150으로 바뀌었죠. 줄었잖아요. 왜 줄었다? 분할해서. 이게 사유란이에요. 이해갔어요? 그 밑에 지목이 또 공원 바뀌어 있죠. 공원은 왜 바뀌었느냐요. 2014년 7월 1일 날 지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해서 토지의 내역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적는 것이 바로 사유란입니다. 이해갔어요? 네, 거기 사유란을 이해하시면 되고 돌아와서 토지 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 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호를 나와 있고 13번째가 개별 공시지가와 기준이 나와 있는데 12번째 토지 등급 옆에 써놓으실 말이 1995년 써놓으시고 1995년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는 1996년부터 토지 등급은 1995년까지 써놓으시고 개별 공시가는 1996년부터 써놓으시면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우리나라가 이제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할 때 과세 체계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95년까지는 토지에 대한 과세 체계가 토지 등급이랑 농지 수확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과세했습니다.
수확량을 중심으로 세금을 과세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자꾸 발생하더라요. 농사가 잘 돼서 풍작 이룬 애는 세금 내라 내겠다요. 근데 태풍이 한두번 쓸고 올라간 다음에 먹을 것도 없는데 너 세금 내 그러니까 조세 저항이 생기는 겁니다. 못 내겠다고. 아, 농사가 잘 되면 내겠지만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내라 그러면 반발이 생기잖아요. 이 반발 생기는 걸한번 없애기 위해서 바꾼 것이 과세책을 바꿔버립니다. 수확량을 따지니까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토지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요. 네 땅이 얼마니까 얼마를 내라 따지게 되면 수확량을 따지지 않으니까 조세 저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96년부터는 과세 체계가 공시지가로 바뀌기 시작해서 95년까지는 토지 등급이랑 수확량을 등록했지만 9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적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95년까지 기재한 등급이랑 수확량도 지금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 둘다 나오게 된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이 부분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지적 공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두 개예요. 이두 개. 중개업 하시게 되면 가장 많이 보는 대장이 얘죠. 토지 중개할 때 확인 설명은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이 토지의 지목이 뭔지 면적이 얼마인지 확인해줘야 되는데 중개 의뢰인이 이땅 지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잘르는데 여기입니다. 이걸 잡아내시면 쉬워지고요. 그다음 나오는 대장이 넘어가시게 되면 아휴 죽겠네 관계 때문에 이참 이놈의 직업은 쉬지도 못해요. 몸이 안 좋아도 무조건 나와서 버텨야 돼. 3시간을 놀든 떠들든 버텨야지만 끝나고 쉬면은 일요일에 또 나와야 돼. 보강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자 나중에 자녀분 나면은 학원 강사시키지 마세요. 별로 안 좋은 직업이야. 자 제가 월요일날 어제 그저께는 인천 강의하고 어제는 서울 두 군데 강의하고 오늘은 대전 강의하고 야간 수업 끝나고 울산을 가야 돼요. 울산 강의하고 금요일날은 부산 강의하고 다시 또 토요일날 울산 강의하고 비행기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은 일주일 휴가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날 오전에 집에서 6시에 나오면은 토요일날 밤 10시에 들어가니까 마누라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 자. 저도 행복해요. 잔소리 안 들으니까. 옆에 있으면 이제 슬슬 지금 걸리적거리지 않나요? 요즘에는 집에 가는 게 행복한데 행복한 게 마누라가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강아지 두 마리 사서. 예? 샀어요. 강아지 두 마리. 두 마리를 샀는데 마르티스 두 마리를 샀는데 한 마리만 사주려고 그러다가 우리가 다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 있으면 강아지 온다고 외로울 것 같아가지고서 암놈 하나, 순놈 하나 두 마리 사줬습니다. 예? 새끼 나라고 두 마리. 나도 팔아먹어야지 돈 받고 샀으니까. 그래서 암놈 하나, 순놈 하나 샀는데, 아, 정답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배를 사야 될거 아니야. 같은 배가 아니라. 남매를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다른 걸 사야지 나중에. 그 친교배가 안될거 아니야. 그래서 따로따로 샀는데, 암놈은 되게 얌전하고 이 깍쟁이에요. 사람을 딱 보고서 안 와. 순놈은 그냥 들이밀어요. 그냥 가가지고 이러고 하는데 먼저 한건 싸움을 먼저 거는 건 순놈이 먼저 싸움을 걸고 당하는 건 순놈이 당합니다. 순놈은 열흘이 느리거든요. 암놈이 열흘이 빠른데 그 열흘이 크긴 크더라고요. 암놈은 이제 열흘 빠르다고 톡톡 튀고 다니는데 열흘 느린 놈은 이거 머리를 밀고 다니면서 이제 암놈 다리를 물어요. 암놈은 이제 열을 빠르다고 다리 빼면서 또 서로 공격하는데, 이제 암놈은 뭘 좋아하느냐? 움직이는 걸 좋아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물고, 움직이는 거 와서 막 건드려. 근데 순놈 꼬랑지가 걸어갈 때 이렇게 움직이니까 뒤따라 꼬랑지만 깨물고 앉아있어. 잘해서. 그게 이제 가문은 걔네들이 뛰어나와서 반겨주는 맛에서 키우는데, 약값도 애들 말로 더럽게 비싸요. 아주. 아. 예방주사를 제가 옛날에 개를 키웠다 그랬었죠. 큰 개. 제가 약을 사다가 주사를 제가 다 놨거든요. 근데 큰개 놓을 당시에는 이렇게 개껍질을 들어가지고서 거기 딱 놓으면 되는데 요만한 강아지 개껍질도 올라오질 않으니까 어제도 주사 예방주사 장염 예방 놓는데 꼭지르니까 요게 깽 그러고서 아주 죽은 소리를 치더라고. 그래도 놓은 거 어떻게 해야 돼? 놔야지. 그래서 신나게 놓고서 미안하다 그래도 잘 놀더라고. 그래서 약값은 3,000원인데
동물병원 가니까 싼 데가 2만 원, 중간이 3만 원, 시설 좋으면 4만 원. 그럼 내가 약사다 맞추실래요? 갖다 맡길래요? 내가 노는 게 낫겠죠? 아닌가? 네, 근데 자기 손 찔러면 안 돼요. 계약이 사람 약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 두 마리 다 주사를 하나씩 주고 왔는데 아침만 되면은 바쁩니다 아주. 딱 보면은 사람 보고서 막 덤벼요. 근데 똥 오줌은 가리더라고. 네, 지가 알아서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집 앞에다 나 판놔두니까 고기다만 이제 대소변 보다 보니까 좋은데 고기만 나오면 아주 아무데나 까겨가지고서 거기다 가둬놓고 놔두는데 정말 예뻐요. 왜 개하고 뽀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왜? 개 들고 다니면서 뽀뽀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되니까 요만한 강아지한테 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와. 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닿게 되던데 참나. 자, 하나 나중에 팔아 사실래요? 자, 공유 제목 보도록 하죠. 공유 제목 배경은 토지 소유자 두명 이상일 경우 작성하는 것이 공유지 연명 부인데 등록 사항이 밑에 보시게 되면 여섯 개 나와 있죠.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여긴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하시느냐? 외우려고 넘으시면 끝이었겠지만 알고 가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어떤 땅이 공유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소지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가 몇명 이상? 두명 이상이면 각 소유자 간에 지분이 있겠네요. 네, 지분을 적게 되어 있고 공유지 연명부도 대장인가요? 대장인가요? 그럼 대장일 경우 뭐가 나올 것이다? 소유권 나올 것이다. 소유자가 누군가 소유자에 대해서 성명, 주소, 주민번호 기재할 것이고 또 소유자 언제 바뀌었는지 알아야겠네요. 소유권자 변경 날과 원이 따라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다시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오더라 아까? 도면에 안 나오더라. 그럼 고유번호 나올까요? 나오겠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 그럼 다 외운 거예요. 여기 외우는 게 아니라 유추해내시면 되는 겁니다. 책 들어가니까 먼저 어떤 땅이 공유인지는 알아야 하므로 소지와 지분은 기본적으로 기재할 것이고 소유자가 몇명 이상 두명 이상 소유권자의 지분을 적어줘라. 그 다음에 대장이죠. 대장이죠. 네, 대장이니까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와 소유권자 변경된 날과 원인 따라 나올 것이고 고유번호가 어디에 안 나와요? 자꾸 떠들어야 돼. 도면에 나오지 않는다. 그럼 고유번호 기재가 될 것이며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까지 기재하게 되면 이 내용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할 사항에 대해 기하시고 넘어가시면 여기는 그나마 쉬워서 답이 좀 쉽게 풀릴 부분이고 그다음 나오는 것이 대지권 등록부. 얘도 대장인가요? 대장이죠? 그 소유권에 관한 내용 나오겠네요. 얘는 등록 사항이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얘는 외우려고 머리 쥐나니까 한 방에 외우게 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실 것. 몇 방에? 한 방에. 아니, 이 많은 걸 어떻게 한 방에 가르치지? 자, 잘 들으세요. 알면 돼, 외우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대지권 등록권 장부는 아파트 사시는 분, 단독 사시는 분, 그럼 나머지 뭐 지하철 살아요? 자, 아파트 사시는 분, 네, 아파트 사실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죠? 그 지분을 세 글자로 대지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지권이 있다는 얘기는 이 대지는 집합 건물 대지란 얘기입니다. 이해갔어요? 그럴 경우에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강의실이 하나의 아파트 단지라고 가정을 하고 총 세대가 500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일 경우에 이 대지권 등록부를 작성하게 되면 단지 하나만 작성해야 될까 아니면 세대별로 500개를 둬야 될까? 단지 하나를 둘까 세대별로 500개를 둘까? 세대별로 500개를 두는 겁니다. 단지 하나가 아니에요. 이쪽은 101동, 102동, 103동, 104동이 있는데 이쪽은 24평 아파트, 33평 아파트, 40평 아파트, 기분이다. 70평 아파트. 별로 기분 안 좋은가 보네. 13평 아파트. 자, 이렇게 있을 경우에 그럼 대지 지분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 따로따로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여기는 본인 사시는 집만 그리면은 등록상 외우시는데 아파트 살아요? 네, 사시는 동네 이름이
둔산동. 집번은 50번지. 맞죠? 맞다고 그래야지. 딱 보려고 써 있는데. 아파트 이름은 현대 아파트.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고 정하고 사시는 집은 101동 501호가 사시는 집이고 성함이 네, 장동건. 장동건은 좀 심하다. 장동곤. 자, 장동곤 씨가 소유자인데 이 집 언제 사셨어요? 2015년 1월 17일 날 예를 들어서 등기하고 매매계약을 통해 샀다고 가정을 하고 생년월일이 생년월 태어난 연도가 96년도 오케이 10월 19일 기본이다. 지금 젊게 해둘게요. 주소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집을 살 당시에 대지에 가진 지분이 있겠죠. 지분이 만약에 1000제곱미터 중에서 60이 있을 경우에 대지에 가진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렇게 자기 사는 집 대충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본인 사시는 집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요것만 그리시면 등록사항 다 외운 거예요. 이제 말을 바꿔보자고요. 둔산동이 토지의 소재, 50번지가 집원, 현대아파트가 건물의 명칭, 그 다음에 101동 501호가 우리 집이죠? 요거를 전유 부분에 건물 표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장동건 씨가 소유자의 성명주소 주인번호 나올 것이고 소유권자 변경된 날짜가 2015년 1월 17일 날 될 것이며 원인이 매매가 원인이 됩니다. 그다음 대지권의 비율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추가시킬 세 개가 추가가 되는데 일단 아까 고유번호 어디에 안 나온다고 배웠어요? 도면. 그럼 여기에 추가하실 것이 고유번호 나올까요? 네, 고유번호 당연히 나올 것이고 얘가 몇 번째 페이지입니까? 장번호가 따라 붙는 거예요. 페이지.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추가하실 것이 지금 501호 같은 경우는 장동건 씨 단독 소유다 보니까 소유권 지분이 안 나오는데 문제는 401호의 경우는 신혼부부가 이 집을 분양받으면서 AB 둘이서 공유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아파트가 지금 여기는 공동소유죠. 이럴 때는 각 소유자 간의 지분 확인을 위해서 소유권의 지분이 따라 붙는 것이 이게 내용이에요. 이게 다예요. 이렇게 외우시, 한 방에 딱 잡아 외우시는데 이걸 책에 나온 내용대로 그냥 소재와 지번, 대지금을 외웠다가는 이거 중간에 못 외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1월달에 지금 수업 들으셨죠? 작년에 강의할 때 보니까 이걸 다 외우시더라고. 나중에는 소재는 그러니까 둔산동, 지번은 50번지, 아파트 이름은 현대아파트 몇 동 몇 사세요? 그러니까 101동 500이 다 나오더라고. 이거 제가 안 가르쳐도 다 외우더라고. 나중에는 지금 떠드는 1월달이고 3월, 5월, 7월, 9월, 10월 특강 한번 더 듣게 되면 7번 들어요. 앞으로 7번 듣게 되면 이거 다 외워지니까 이렇게 외우는 요령입니다. 이해 갔어요? 이거는 글씨대로 외우면 못 외우니까 한두 개 외우라고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많아서 본인 사시는 집 하나 그리신 다음에 뭔지만 아시면 돼요. 그 등록서 외워지는 것이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등록이 편한데 글씨는 죽어도 못 외우니까 참고해서 봐놓고 넘어가실 부분이고요. 이게 쉽죠? 네, 이렇게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도면이란 말이 나오는데 도면의 경우는 지적도와 임야도 둘러세우면 하는데 도면 축척부터 먼저 볼게요. 축척은 지적도의 경우는 종류가 500분의 1서부터 6000분의 1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축척이 500이 있고 표에서 600이 있고 1000이 있고 1200이 있고 2400이 있고 36000이 있죠. 축척은 외우는 게 아니라 감을 잡으시면 돼요. 축척은 여기 그냥 외우시게 되면 500, 600, 1000, 1200으로 또 끊어져서 거의 더 이상 안 나가는데 감을 잡으실 때 어떻게 잡느냐. 고스톱 못 치시는 분. 고스톱. 칠 줄 아세요? 못 치시는 분 나중에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요? 제가 과외시켜드릴게. 저한테 배운 고스톱은 따지도 읽지도 않습니다. 즐기기만 해요. 저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잘 치시는 분 선수가 하시는 말씀 거의 타짜 수준이라는 말이
고소 들어가서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라. 적을 안 만들기는 순간 너는 타켓이 아니니까 편하게 놀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 뭐 적을 어떻게 안 만듭니까? 물어봤더니만은 쓰리고는 하는 게 아니다 얘기하더라고. 내가 쓰리고나 찬스를 할지라도 쓰리고 외치면 너는 외치는 순간 타켓이래요. 그러니까 먹을 게 아무리 많더라도 아나 그만할래 그러고서 딱 패를 던지면서 아 먹을 게 있지만 무서워서 못하겠어 그러고서 한번 한마디 하고 넘어가면은 상대방들이 저 바보 저거 그러고선 얘는 견제 대상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예, 그러면서 쓰리골 맞으면 한대 맞은 사람은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대. 너 죽었다 그러고서 보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쓰리골 안 터뜨리고 조용히 넘어가면은 쟤는 고수도 못 치니까 그러고서 제껴놓는다 그러더라고. 쓰리골 한번 터뜨린 사람한테 줄게 수도 안 준대요. 괘씸해서 그래가지고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지 선수인데. 자, 고수업 얘기한 얘기는 자 제가 고수업 치다가 점수가 나기를 500점이 났습니다. 몇점 났다고요? 500점이 났는데 상대방이 피박이래요. 그러면 1000이 되겠죠? 이번 600에 났는데 상대방이 피박이래요. 1200. 근데 내 흔들었대. 2400. 3000의 상한가가 6000입니다. 이제 감 잡았어요? 더블더블로 이해하시라고. 그게 편하니까. 500의 더블은 1000, 600의 더블은 1200에 한번더 더블은 2400, 3000의 더블은 6000. 이렇게 더블더블 이해하시면 오히려 편해요. 근데 우리나라 지적도는 다쓸수 있지만 다 쓴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2400분의 1은 없습니다. 지적도가. 아니, 쓰지 마시고 듣기만 하세요. 다 있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2400은 없어요. 2400을 쓰는 것은 누가 쓰느냐? 고조 북한 님민들이 쓸때 2400분을 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어디라고요? 북한 애들이 쓰는 지적도 2400분의 1을 쓰고 있고 우리는 2400분의 1이 없습니다. 근데 쓰지 마시라니까. 거기도 왜써또말 되게 안 들어 진짜. 한번 덤비. 자, 안 물어보니까 참고로 아시라고 설명드린 거예요. 2400은 지적도 쓰는 지역이 북한인데 통일되면 같이 써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넣어준 것뿐인 거지 실제로 대한민국 안에는 2400분의 1은 없습니다. 다 쓴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야도만큼만 두 개만 씁니다. 3000하고 6000두 개만 쓸수 있는 것이 차이점이고, 등록사항이 줄줄이 따라 붙는데 등록사항은 먼저 토지의 소재와 지번 나와 있고, 두 번째가 지목 나와 있고, 세 번째가 경계 나와 있고, 네 번째가 도면의 색인도 나와 있고, 다섯 번째가 지적 도면의 제명과 축척 나와 있고, 여섯 번째가 도각선거구 수치 나와 있죠. 예, 요 일곱, 여섯 가지는 글씨는 못 외우니까 페이지 106페이지 가시게 되면 거기 14전 나온 지적도 있을 겁니다. 양식 이해가. 찾았어요? 근데 그거 보시고서 어디에 있는 게 뭔지만 아시면 등록상 외우시니까 책에 내용 내용보다는 도면을 볼줄 알면 됩니다. 거기 나온 도면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해서 도면이 하나가 있는데 이 도면에 지번이 하나가 14번 써 있고 지목이 전이더라. 맹꼭대기 보니까 여기 10십자 마크 있을 것이고 찾으셨어요? 번호가 1, 8, 5, 9, 1, 8, 5, 9, 7 써있죠? 5번이 까맣게 칠해져 있고 옆에 김해시 장유면 신문이 나와 있네요. 무슨 시, 그 다음에 장유면 나와 있고 신문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적도 제몇장중몇 회라고 써 있고 옆에는 축척이 1200분의 1써 있죠. 그 다음에 요 도면 여기 우측 상단 좌측 하단부에 숫자가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숫자가 24만 9400써 있고 여기가 11만 4500써 있고 여기가 11만 4000써 있고 여기가 24만 9000이라고 숫자가 써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등록사항 중 6가지인데 찾아가 보자고요. 자, 여기 뭐 여기 마크가 뭐냐? 옆에 써놓으시고 나중에 아시면 돼요. 이게 도면의 색인도예요. 뭐라고요? 색인도인데 가운데 까맣게 칠해 5번 써 있죠? 이 도면 번호가 5번입니다. 도면 번호가 왼쪽이 궁금하더라. 8번 넣으면 떼버란 얘기예요. 이쪽이 궁금하면 이쪽이 궁금하게 되면 9번 떼버란 얘기입니다. 위가 궁금하게 되면 1번 넣으면 떼버란 얘기고 아래가 궁금하면
7번 넘으면 떼버리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이 도면을 찾기 쉽게 만들어준 마커를 뭐라고 부르고 도면에 세균도라고 부르고 김해시 장유면 신문리가 이게 토지의 소재 소재가 되고 이 도면은 지적도인가요? 임야도인가요? 지적도죠. 요게 몇 장 중 몇 호가 이름, 제명 그 다음에 1200분의 1이 축척 그 다음에 이 테두리선이 도면의 외곽선을 도곽선이라고 불러요. 도면의 외곽선 우리가 왜 일본어식 표기로 따져보게 되면 가장자리 틀을 뭐라고 부르더라? 문자가 만들 때 틀을 딱 만들어서 왁구가 맞냐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왁구가 왁구란 말이 한자로 곽자 발음이 안 되니까 왁구란 말 쓴 거예요. 일본어들이 대부분 다 받침이 많이 없죠. 또 발음이 뭐밖에 없어요. 일본어식 발음은 아, 에, 우, 에, 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본어 배우신 분들은 아마 신나게 외치는 것이 가기, 구게, 고 사시, 스세, 소 이렇게 많이 외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제일 못하는 발음 제일 더러운 애들이 일본 애들이에요. 왜 걔네 발음은 아, 에, 우, 에, 오밖에 없으니까 영어 발음이 안 됩니다. 왜 옛날에 그 개콘에서 박성호란 애가 일본에도 교복 같은 거 입고 시커멓게 그린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갸루상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나요? 갸루상 그 뜻이 뭔지 아세요? 걸을 읽을 때 우리는 걸 그러죠? 본토 발음으로 걸 그러는데 일본어식 발음으로는 이 걸에다가 발음이 아, 에, 우, 에, 오밖에 없다 그랬으니까 어랑 가장 비슷한 발음 걸이 아니라 가가 되는 거예요. 어 발음이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나 리을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가르상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걸이란 발음을 일본 애들은 가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르 웃기지 않아요? 일본 애들은 일본 애들이 영어 쓰면서 아이 가르 그러면 가르가 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걸의 발음이 가르예요. 가르. 그래서 우리가 손이 말하는 상이란 말은 아가씨 이렇게 또는 부르는 표현을 일본 애들은 가루상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발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나오게 된 계기인데 자 도곽선이란 말은 도면에 왁구다 이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숫자가 도곽선의 수치입니다. 수치고 그 다음에 요 선이 토지의 경계 경계가 되고 토지 무형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경계 안쪽에 14번 얘가 지번이고 그 다음에 전이 지번 오른쪽에 지목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 교재 1번서부터 6번까지 내용이에요. 외우는 게 아니라 지적도를 펼쳐놓고서 뭔지 아시면 외우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부르고? 도면의 세균도 얘는 소재 얘는 외쳐야 돼 빨리 제명 얘는 축척 이 테두리선은 도각선 도각선의 수치고 요거선은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다시 돌아가서 이제 1번부터 해서 이거 스크린 하셔야 돼요. 도면을 1번은 소재와 지번 나와있죠. 소재가 어디 있어요? 위에 지번은 경계 안쪽에 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지목 경계는 어디 있고 생긴 모양새 경계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도면의 세균은 어디 있나요? 도면 좌측 상단에 10자 마크가 있고 그 다음에 도면에 제명이 있어요? 축척 확인했어요? 근데 도각선과 그 수치 확인했어요? 네, 이제 그 뜻이 거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서 이걸 알고 넘어가는 거지 이거를 다 글씨를 외우려고 못 외워 뭔지 모르니까 이게 편해요? 글씨 외우는 게 편해요? 이게 편하죠? 뭔지만 아시면 내가 외워지기 때문에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청 어디 있어요? 대전시청 여기 있죠? 그렇지 않나? 갤러리 백화점은 저기 있잖아. 그렇게 어디 있는지만 아시면 외워지기 때문에 굳이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7번, 8번, 9번 세 개를 더 봐야 되는데 7번은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과 거리란 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번이란 것이 삼각점과 지적진영 기준점 위치가 나와 있고 9번째가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까지 7번, 8번, 9번 요 세 가지는 이 지적도에 안 나옵니다.
여기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7번, 8번, 9번은 페이지 109페이지. 109페이지 가시게 되면 이제 김해시 장유 1동 지적도로 써 있는 데 있을 겁니다. 찾으셨어요? 바둑화 모양 지적도 찾았죠? 이제 거길 봐야 돼요. 거기 보시니까 한가운데 이렇게 79에 4란 토지가 존재하고 지목이 대란 토지가 나와 있을 겁니다. 한가운데 찾았죠? 네, 이제 각 변마다 숫자가 써 있는데 여기 써 있는 숫자가 27.50 써 있고 20.05, 5.00, 25.25, 22.16 숫자가 써 있는데 이 숫자가 말하는 것이 뭐냐? 이 숫자는 실제 거리이고 단위는 미터가 됩니다. 미터 실제 거리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얼마란 얘기고? 25.25 미터란 얘기고 여기까지 거리는 22.26m, 여기까지 거리도 27.50m, 20.05m, 5m 다 표시한 건 이 숫자의 뜻인데 이 토지의 선이 꺾이는 경계점이 몇 개 있어요? 꺾이는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죠. 이 꺾이는 점을 다른 말로 경계점. 그럼 이 경계점하고 경계점 간의 실제 거리가 25.25m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는 거리가 나와 있지만 여기는 거리가 나와요? 이건 안 나오니까 이 경계점하는 거리는 여길 보는 게 여길 봐야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7번 보니까 뭐라고 써 있느냐? 아까 여기 7번에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하는 거리는 다 나오는 게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등록하는 지역으로 한한다라고 말이 나올 겁니다. 전지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발사업 등을 통해서 구획이 정리가 된 지역만 거리가 나오는 거지 다 나오는 게 아니므로 주의하실 부분이고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 뭔지 이해 갔어요? 네, 지금 뭔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나중에 숨어도 다 배워야 돼요. 나중에 와선. 그 다음에 또 아까 삼각점과 지적기준점 위치라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고 가운데 동그라미 9번 써 있는 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찾았어요? 예, 여기에는 측량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마크입니다. 측량 기준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데 기준점은 배울 당시에 세 가지 있다고 하면 용어 정렬 단계 있을 텐데 지적 기준점의 경우는 지적 삼각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지적 삼각 보조점이라는 기준점이 있고 지적 동호점에서 이 세 가지 기준점이 기준점의 종류가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지적상각점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도면에 나올 당시에는 원에다가 열십자가 들어가 있으면 이 지적상각점이 표시해요. 그 다음에 원이 나와 있고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이 지적삼각 보류점을 나타내는 표시가 될 것이고 아 책에 있을 거야 아마 쓰지 마시고 책 보시게 되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을 텐데 예? 여기도 안 나와 있네. 써놓은 게 있다. 예? 100. 아, 기준점 3개가 있는데 마크 생김새가 안 나왔잖아요. 생김새가 안 나왔지. 생김새 써야겠네. 그 밑에다 하나씩 그리세요. 이렇게 생긴 것은 모르면 지적상각점이 있다는 뜻이고 원에다 까맣게 칠해져 있으면 지적상각보류점을 의미하고 원만 나와 있는 지적동원점을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지적동원점이에요. 두 가지의 경우는 원지름 여기서 여기까지가 원지름이 3mm로 제도하게 되어 있고 얘는 원이 2mm입니다. 그럴 경우에 얘 좀 작게 그렸죠? 좀 작으니까. 그럼 만약에 요게 만약에 도면에 들어와 있게 되면 모름이 하고 지적삼각점이 여기 있다고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오케이? 과거 기출문제가 지적단정 집어넣은 상태에서 얘를 집어넣고 요게 말하는 것은 지적 삼각점의 표시이다 라고 시험 낸 게 있어요. 맞는 말 틀린 말 맞는 말이죠. 그럼 요렇게 생긴 기준점 오름이하고 까맣게 칠해져 있는 것은 지적 삼각 보조점이고 원만 나온 경우 지적 동호점을 의미해서 우리 책에 있는 기준점 요거는 두 개가 아니죠. 요건 모름이랄까 9번 도근점이 요기 때 있듯이에요. 실제 땅 가서 보게 되면 땅바닥에 쇠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자리를 다 표시하는 것이 이 뜻이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아홉 번째 나와 있는 것이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라는 말이 나오는데 건축물과 구조물 위치라는 것은 둘 다 안 나와요. 지금 원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출판에서 이 79에 사는 땅 잘생긴 땅 못생긴 땅
잘생긴 땅, 못생긴 땅? 못생긴 땅? 아니, 어떻게 생긴 잘생긴 땅 얘기? 반듯하잖아요. 땅은 굉장히 잘생긴 땅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지적을 딱 끝내보게 되면 토지 모양상만 확인이 가능했지 건물이 집 파악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지적도를 딱 떼보게 되면 이 안에 건물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건물 위치를 등록을 해줍니다. 그럼 이제 실제 땅 가서 보지 않더라도 건물 위치 확인할 수가 있도록 등록하도록 개정한 것이 2002년도예요. 월드컵 하던 해에 도면에다가 건물 등록하도록 법은 개정이 됐지만 올해가 몇 년인가요? 2015년, 13년 지났지만 아직도 안 나옵니다. 나온다고 보셔야 되는데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 건축물 등록하려고 현재 작업 중에 있어요. 이 토지나 모든 공간 정보를 다 이렇게 담아놓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이 공간 정보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이 5월 달부터 뭘로 바뀌더라? 측량, 수로지사함이 지정하는 법률이 아니라 앞으로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꿉니다. 이제 공간 정보란 말을 사용하게 될 텐데, 이 사업이 모든 게 끝나게 되면 나와요. 법 내용 바뀌는 게 아니고 법 내용 그대로 있는데 제목 하나 바뀐 것뿐이에요. 사람은 그대로 있다 개명하면 이름 바뀌듯이 법 이름 바뀐 것뿐이니까 뭐그법 이름 바뀐 거에 큰뭐 예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이걸 뭐라고 불러요? 아 요거 경계점 간의 거리, 요건 기준점의 위치. 책에 넣지만 있다고 가상을 하고 건축물의 위치에서 10가지 등록상이 만들어지는데, 여기 소재점 묶어서 9개가 됐지만 법은 10개예요 원칙은. 자 한번 떠드는 다음에 쉬자고요. 이건 뭐라고 부르고? 색인도. 얘는 소재, 얘는 제명, 얘는 축척, 테두리선은 도각선, 얘는 도각선의 수치인데 나중에 이거 설명드릴 겁니다. 수치도 실제 거리예요. 실제 거리만 다르게 기억 넘어가시고, 요 선은 토지의 경계, 얘는 지번, 얘는 지목, 이렇게 이어 넘어가시면 등록사항이 어디에 보관된 거 외우실 거예요. 근데 요건 뭐라고 부르고? 경계점 간의 거리, 기준점의 위치, 건축물의 위치함 등록사항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방법인 거지, 등록사항을 외우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도면도 시험에 참 많이 냈으니까 도면 보시면서 세번좀 하시면 되고요. 잠시 쉬신 다음에 107페이지에 경계점 좌표등록부 다시 보도록 하지요.